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격홍입니다. 고1 9월 4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ithout a doubt,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좀 앞으로 가야겠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자, dinosaurs가 공룡 들은 복수죠. 자, are 복수 썼고요. popular 인기 있는 주제이다. for 누구에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 across the planet은 그냥 합쳐서 all over the world죠. 전 세계. 자, something about this extinct creature from long ago까지 묶이네요. 자, 무언가가 주어고 단수에 심스 s 들어갔죠. 자, 이러한 멸종한 멸종한인죠. 멸종한 자 creature 생명체 인데 from long ago 오래 전부터 오는 멸종한 이러한 생명체 무언가가 단수 seems 인 듯한데 자, seem to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hold 하는 것 같아. 자 사로잡다는 뜻이에요. 사로잡다. 자 almost everyone's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 그러면 1번 영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다음 소년이든 소녀든 상관없이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노후 빈칸 주의하시고 비록 우리가 don't know 모르지만 자 a lot 많은 것을 about dinosaur 그래서 a lot은 뭐치의 뜻이죠. 셀 수 없습니다. 공룡들에 대해서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 자 what we do know까지 이까지 묶여서 또 주어 절이 주어가 됐죠. 단수 is 자 do는 여기서 강조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강조의 해석은 리얼리죠.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은 무언가, 공룡에 대해서 무언가, 정말로 아는 것은 is 단수. 자, fascinating. 좀 매혹적이라는 것인데,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자, all ages에, 모든 나이에. 하지만 왜 매혹적일까? 라는 뜻이죠. 매우적일까? 매혹적이라니까. 매혹적일까? 자, I think 뒤에는 또 대생략 됐겠죠. 자 내가 생각하기에 the reason 자 주어요 자 대생략 됐고 kids like dinosaurs so much까지 또 삽입절에 여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입니다. 자 reason 단수 is 썼죠. 자 이유인데 아이들이 공룡을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단수 is 동격으로 썼네요. that 자 공룡들이 were big 컸고 자 계속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리즌이 주어였죠. 여기까지. 자, is that 동격구제? 자, that 접속사로 썼네요. 자, 접속사로 썼고, 공룡들은, 자, 1번, were, 왜, 2번을 쓰고 있지. 자, 공룡들은 were big, 컸고, 자, 계속 주어 넣겠습니다. 자, 공룡들은 were different, 비동사 뒤에 형용사. 달랐다. 자, 달랐는데, from anything, alive, alive에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 alive죠. 여기서 live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것과도 틀렸고 그 다음 주어 또 넣을게요. 자 그래서 동사 3번 자 공룡들은 are extinct 멸종 자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기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댔죠.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야 컸고 자 그리고 어떤 것과 달랐고 자 그리고 extinct 멸종됐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비동사 뒤에 계속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자 비동사 뒤에 첫 번째 형용사 1번 자 그 다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두 번째 2번 자 그리고 멸종했다까지 형용사 3번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so they는 공룡들 자 공룡들은 또 비동사 뒤에 imagination engine이다 명사로 썼네요. 이번에는 전체 이것도 빈칸 있게 될 수 있겠죠. 상상력의 엔진 엔진이란 말은 뭔가 힘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빈칸 넣기에 이매지네이션 상상력의 엔진이다 굉장히 좋죠 라고 자 여기는 삽입절 땡땡 자 explains 설명하는데 누가 잭 언어가 자 누군지 모르죠. 동격의 구조에 보호를 썼습니다 컴마 자 테크니컬 기술적인 조언가 자 조언가 조언가인데 자 for 누구를 위한 주라식 파크는 우리 주라기 공원 영화들의 기술자였던 자 teachers가 또 주어예요 복수예요 자 all over the country까지 동사 썼죠. 전 세계 선생님들은 아마도 도동사 동사원형 동의할 것이다.
자, 공용들은 주어, 또 are 복수, 연구되어진다 수동. 자, in 어디에서? classroom each year. 교실에서 매년. 자, not only for 서초 전치사, for scientific, science. 그러면 과학뿐만 아니라 behind the topic. the topic은 공용 주제. 자, 공룡에 대한 주제, 뒤에 있는 과학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of 또 이렇게 썼죠. 뒤에 구 들어가겠죠. 뭐 때문에? 자, 그래서 not only for, 그 다음 but also of 무식이로 들어간 구조예요, 지금. 명사 형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because of 뒤에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도 이게 빈칸을 이렇게 답이었죠, 이게. 자,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 때문에 자, 끊어주시고, it seems to foster. 자, 어떤 생각이냐면, 대생략 구조로 보시면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it seemed to foster.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또 이렇게 썼습니다. foster는 길러내는, 혹은 자극하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 공룡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학생 속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돈이 버릴 수. 자, the best part가 주어져. about this까지.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룡 연구예요, 사실. 공룡 소재 수업. 공룡 소재로 수업 시간에 쓰는 것을 디스로 잡으면 됩니다. 그다음 공룡 소재를 수업 시간에 쓰는 최고의 부분은 part가 주어 단수 이주죠. 그다음 동격으로 쓰면 보어로 썼네요. 그다음 간접 의문문의 보호절이겠네요, 여기서는. 자, what happens with their writing이다. 그래서 what도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일어나는 것 때문이다. 자, with their writing 글쓰기에. 자, 제니퍼 짐멀스 얘가 말했는데 얘도 몰라요. 자, 프라이머리 초등학교의 선생님인 in Washington DC에 있는 이 선생님이 자, 주어 says 말했어. 자, 내가 생각하기에 또 대생략 됐겠죠. 자, is a mystery. 이것도 미스터리도 약간 상상력이나 연관되니까 비칸냈기 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 이것은 미스터리인데 오브 누구의? 다이노소들의 공룡들의. 자, the fact도 동격의 구조죠. 사실인데 that there are 주어 동사 들어갔죠. 접속사. 자, there are 유도부사 부사 썼고요. 자, still so many things as 들어갔죠. 거기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끊어주시고 또 대생략 구조죠. that 남발이에요 지금부터. 자, that we don't know 어떤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또 동격이죠 또. 자, 이 that은 해석은 뭐냐면 the fact이에요. the fact을 주어로 잡았습니다. 어떤 사실?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은 전체를 단수로 잡아주시고 inspires A to B 썼어요. 자, inspire A의 목적격으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 to B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자, 이러한 사실이 영감을 주는데 학생들에게 자, to use 사용하도록 자, use that topic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로 어떤 topic이냐면 공용 주제를 사용하도록 in their journals. journals도 여기서는 글쓰기 그래 글쓰기에 있어서 어우 망했다 그냥 넘어가 버렸네.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가서 자 아이들은 자 또한 feel powerful. 자 feel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자 힘이 있게 또한 느끼는데 자 when 언제 자 ask 때는 when they 자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니까 are 생략 구조죠. 자, 대인은 학생들이 자, RPP 수동으로 요청됐을 때 자, 목적으로 to draw 그리는 것을 공룡을 그러니까 그림 그리려면 오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since는 접속사에서 왜냐하면 no one knows. 자, no one 단수예요. 아무도 knows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의주동가겠죠. 자, what colors 자면은 what colors 의무사 하나로 잡아주시고 자, 어떠한 색깔들을 공룡들이 자, actually 삽입절 실제로 자, were, 색깔이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since가 지금 양보의 부사죠. 끊겼고요. 자, 애들은, 자, 동사는 can use, 사용할 수가 있다. 동사원형. 자, what information he has까지. 자, 하면은, what information도 여기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정보든지, 자, 의주동이에요. 또, 의문사 한 개로 잡아주시고, 그가 가진 걸 사용할 수 있다. 그가?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자, 여기서 his imagination이 동격의 구조로 보호입니다. 자, 그의 상상력. 제가 가진 건 상상력밖에 없죠. 왜 실제로 본 적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imagination도 아까 저 공상적인 소재로 할 때 볼까 뭐 미스테리라든가
또 우리 어떻게 나죠? 이매지네이션 엔진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o draw는 to 부정사 부사 처리였습니다. 자, to draw 동사 원형으로 그리기 위하여 공령인데, 자, as he sees it. 자, as 는 뭐 하듯이에요. 자, 그가 보듯이, it은 여기서는 공령이죠. 네, 여기서 sees라는 해석을 여기서 보다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가 상상하듯이 라고 해석해 주는 게 더 해석상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대로 그리게 된다. 왜? 상상력 자극하는 소재의 공룡은 본 적이 없으니까 다 멸종돼서 색깔도 본 적 없고 자 이런 소재로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주라직 파크에 나왔던 거죠 우리. 자 왜 공룡이 인기 있을까에 대한 소재를 우리 신나 있는 공룡 보고 신난 건지 쫄았는지 모르겠네요.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력 자극의 공룡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